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CCTV가 없는 곳에, CCTV가 가려진 곳에 사전투표된 용지가 보관돼서 그게 발견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선관위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선관위가 도대체 5년에 한 번 있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 논란, 이 난리가 납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확진자 사전투표 바구리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고 라면 박스에 담으면 안 된다라고 내부 반대가 강력히 있었는데도 이게 묵살됐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전투표된 용지 일부가 CCTV가 가려진 곳에 보관이 되었다. 유권자들의 불신을 선관위가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고요.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D-1. 그렇죠.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럴수록 더 투표하셔야 합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숙련된 프로에게 나라를 맡겨달라고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정직한 머슴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문성, 윤석열 후보는 소위 머슴론으로 정권 교체를 강조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모름. 한국일보 1면 기사인데 키워드가 흥미롭죠? 모름. 지금 살펴보시죠. 모름. 빅데이터도 두 손 들었다. 마치 빅데이터는 모든 걸 알려줄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배종찬 소장 잠시 후에 나오는데 사적으로 물어봐도 진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내일 대선 판세 예측 자체가 불가하다. 네이버 검색량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구글 검색 횟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인다. 빅데이터도 지금 혼돈,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일 본 투표 날, 선거일, 누가 투표소로 더 많이 나오느냐? 예, 선거 당락이 달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재연. 한겨레신문 3면입니다. 선관위, 본 투표 확진자 예측 깜깜, 대선 당일 혼란 재연 우려. 사전투표 부실, 그 이후 투표할 확진자 대비 대책이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일 또 이런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사전투표 때 그 혼란을 목격한 확진자 내지 격리된 분들이 안 갈란다 라고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 명백히 선관위 책임입니다. 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선관위? 똑바로 대책을 세워서 내일 한 틈의 오차 없이 선거, 소중한 선거가 진행돼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O 플러스 S, 중앙일보 1면입니다. 오일 쇼크 플러스 스태그플레이션, 세계 경제 공포. 미국은 러시아 원유 제재 검토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후 14년 만에 최고가입니다. 원화값은 2년 내 최저치, 코스피는 급락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위기일 수 있다라는 경고등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의 달인들입니다. 그 선거의 달인 공무원들도 왜 이번 대선을 이렇게 준비했을까 의문이 많았는데 역시나 선관위 내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부 반대가 있었는데 이게 묵살됐다. 왜 묵살됐는지
어떤 경위로 묵살된 건지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따져보겠습니다. 함께 따져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국민의힘 선대본 박정화 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산의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일주일간 뉴스 톱10 진행하고 돌아온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 준비했냐고요. 주제 살펴보시죠. 선관위원장의 사진이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 떴죠. 묵살된 내부반대 9일 내일도 조마조마.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왜 묵살됐는지 잠시 후에 따져묻겠고, 또 황당한 일이 발각됐습니다. 발각됐습니다. 사전투표대에서 밀봉된 이 투표용지는 CCTV가 있는 곳에서 투명하게 밀봉된 채 보관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혹여 그 투표함을 누가 건들거나 조작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CTV가 없는 곳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됐거나 아니면 아예 CCTV가 가려진 곳도 발각됐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겁니까? 요거부터 따져보죠. 선관위, 이번엔 부실 보관 논란, 투표부터 보관까지 총체적 부실, CCTV 설치 안 된 사무국장의 집무실, 선관위, 사전투표함이 방치됐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사무국장 집무실이나 누구 사무실, 개인 사무실에 있으면 안 돼요. 명백히 투표함 보관실이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자, CCTV가 설치 안 된 저곳에 왜 저게 방치돼 있습니까? 부산시 사전투표 우편물 5만 개가량이 부천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역시 사무국장실에 보관돼 있었다. 이 CCTV 왜 가린 겁니까? 왜 사무국장실에 보관한 겁니까? 공직선거법 176조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우편투표함, 사전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돼야 한다. 명백히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법을 선관위가 어긴 겁니다. 제주와 부천에서. 선관위 해명, 참관인 올 때까지 잠시 사무국장 집무실에 놓아둔 것이다. CCTV 가려진 건 내부 회의가 노출될까 봐 가려놨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크게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CCTV를 종이로 가려놨어요. 똘똘똘똘 말아서 이렇게요. 이 해명은 내부 회의가 노출될까 봐 가렸다라는 건데, 해명도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단 당초에 사무국장실에 저게 있으면 안 되고 CCTV도 가려선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CCTV가 아예 없는 사무국장실 제주선관위에 보관된 사전투표함도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희룡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도면에서 이루어진 사전투표 용지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있지 않고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방치돼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 사무국장실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관위는 무슨 정신으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부정선거 세력이나 그러한 마음을 먹은 시도들이 혹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자, 어제는 선관위 중앙선관위 사무국장의 발언, 확진자들이 난동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공개하려면 공개해라, 난동이다 라는 표현 보도해드렸는데 크게 논란이 일었죠. 이번에는 각 지자체별로 사무국장 방의 일부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일단 법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네.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래도 됩니까? CCTV 없는 곳에 막 사전투표함 이렇게 방치하고 CCTV 있어도 종이로 이렇게 똘똘 마려서 가려놔도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 저희 엄격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CCTV나 영상처리 기기가 있는 곳에서만, 사실 투표부터 보관 장소까지는 이게 굉장히 투명해야 하거든요. 예. 이제까지 부정선거 의혹이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이 규정을 둔 거거든요. CCTV가 있는 곳에, 정해진 곳에 보관돼야 한다. 그 이유는요?
아니 그것은 중간에 바꿔치기를 한다랄지 예. 아니면 조작을 한다랄지 부정선거에 악용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전투표가 됐건 일반투표가 됐건 투표한 때로부터 이제 보관 장소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장소에서도 의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절차 과정이 불투명한 부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무국장실이랄지 뭐 회의실이랄지 이런 곳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걸 보관함으로 보관 장소로 옮긴다. 이건 뭐 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왜 CCTV가 있는 곳 CCTV를 왜 종이로 가려놨을까? 예. 그런데 뭐 회의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는 선관위는 다 공개하고 투명한 회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어떤 회의를 하기 때문에 CCTV를 가려놓냐 이거예요. 아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도대체 뭔 회의를 하려고 CCTV까지 가려놨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정당한 회의라고 한다면 CCTV를 가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CCTV를 설치해놨다는 것은 그 장소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어떤 공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CCTV를 일부러 설치를 했는데 CCTV를 가렸다. 이거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사실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네. 소박빙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만약에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선거의 어떤 격차가 초박빙으로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되면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정선거라는 빌미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저런 안이한 그러한 어떤 투표함을 보관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선거 투표를 예.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걸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선거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저런 실수를 했는지 또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법 위반이죠? 아, 법 위반입니다. 자, 일주일간 뉴스톱10을 진행하고 돌아온 이재민 기자. 만약에 앞섰던 논란이 없었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으면 아 그래 CCTV가 원래 가려져 있던 곳에 잠시 방치됐던 거겠지. 일부니까 실수했겠지. 경고해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으나 지금 이 국면은 확진자들이 왔는데 누군가 투표용지를 받아가고 투표 봉투를 해봤는데 특정 후보가 찍혀있었던 투표용지가 발견되고 라면 박스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이 난리가 펼쳐진 이후에 이렇게까지 발견되니까 CCTV까지 가려진 곳에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아니, 국민들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어제 국민들이 놀랬던 건 투표용지가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는지 본 거죠. 직접 투표 원칙을 훼손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속골이나 종이박스나 쓰레기 봉투에 투표지를 담아놓고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투표지를 담는 종이봉투를 열어봤더니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아, 이 투표용지를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할까를 알았었는데 오늘 지금 새롭게 제기된 건 투표용지가 담겨있는 투표함마저 부실하게 관리된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천에서 CCTV를 회의 때문에 가려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에는 투표함을 CCTV가 있는 장소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CCTV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확인조차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제보가 이런 곳에 들어와서 부천하고 제주만 문제지 다른 곳도 그렇죠. 이러지 말란 법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하나의 이제 사례를 봤기 때문에 투표 용지도 관리가 부실했는데 투표함도 관리가 부실하다. 자 이러면 자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 하나 약속된 하나 합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는 좀 미흡할지 몰라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공정한 선거에서 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사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0년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어떤 부정선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 대선에서 선관위가 오히려 사전투표가 부실하다는 걸 자인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진짜 선관위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1987년 이전으로 35년 전으로 돌려놓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예. 선관위가 이 선거의 신뢰성 문제에서 정말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예. 지금 신뢰 문제를 안게 됐다. 여기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이게 왜 민감하냐면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선거를 직전에 두고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그러자
확진자 수가 정부가 방역 패스를 해제하자마자 20만 명이 넘어서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확진자들의 투표가 투표 행위부터 보관까지 당황이었다. 급기야 CCTV가 가려진 곳에 보관돼 있었다라는 것이 선거 초박빙 양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 확진자들의 투표를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했다라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선관위가 자초를 했다라는 비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여야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의 박정하 시장님, 아까 원희룡 본부장은 선관위가 무슨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되물었어요. 야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저는 지금도 선관위가 무슨 의도가 있었다, 그다음에 일부러 저렇게 했을 거다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 점점 갈수록 이상해져서 저도 저 스스로의 믿음이 막 무너져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저 주변에 뭐 전화를 걸었더니 확진이 돼 있는데 투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예. 왜? 그랬더니 아니 뭐 그 확진자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몸도 아픈데 가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내 투표했던 거 투표하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투표할 건 뭐 있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에요. 또 걱정이 돼서 그렇지 말고 믿고 투표하셔야 된다라고 설득은 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자 확진이 많이 될 거라고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어요. 1월 중순부터 예.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많이 예상돼 있었는데 그리고 1월 중순부터 사실은 사전투표도 그렇고 본투표도 그렇고 확진자를 위해서 6시부터 9시까지 얘기도 이미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걸 굳이 줄여서 뭐 본투표는 7시 반까지 사전투표는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혼선을 일부러 유도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선을 유도해서 일부 중도층에 있는 확진자들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선거에 뭐 얼마간이라도 영향을 좀 미쳐볼까 하는 예.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왜 자꾸 국민들로부터 갖게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저 난리를 본 이틀 사전투표 때 난리를 본 확진자와 격리자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 난리를 보고서 아, 나 투표를 안 가겠다.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결과 선관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연히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선관위가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제도 긴급회의 했다고는 합니다만 갑자기 무슨 예. 5시 50분부터 확진자들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10분간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라고? 그다음에 투표 시간 늘려주면 되는 걸 그걸 또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 시간은 그대로 놔뒀어요. 90분 정도 안에 모든 확진자가 다 도착해서 투표를 해야 돼요. 아이 봤잖아요. 사전 투표 할 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바깥에 길거리에서 줄 서서 그 추운 날씨에 투표하겠다고 있는데 지금 본투표에 벌써 며칠째 20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그럼 100만이 넘는 확진자들이 지금 있다는 상황인데 그걸 여태 그렇게 놔두고 그냥 또 투표를 한다? 아니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원장이 분명한 입장도 밝히고 그다음에 오늘 이따가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동아일보 보면 지역 선관위 실무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선관위 고위층들은 그런 안일한 판단을 했는지 저는 분명히 국민들 앞에 얘기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야당 박정하 실장의 주장은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의 영향력은 이번 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텐데 선관위가 모종의 의도를 갖고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야당에서는 제기했습니다. 자, 여당의 전재수 의원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야당에서 이제 저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홍보를 할 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이 꽃을 완전히 시들시들하게 만들어버린 그 책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께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대해서 법규라든지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방역을 완화하고 그리고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이 마치 이제 선거 과정을 이렇게 좀 부실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틈을 타가지고 혹여 예. 부정선거를 획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그렇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뛰어난 국민들의 역량 그 위에 대한민국의 오늘날 민주주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을까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정부가 이제 방역 수칙을 이제 완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보건소가 지금 방역 패스 확인증 끊어주는 일로 완전히 업무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실질적으로 있죠. 위중증자 중심의 관리 이게 전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보건소의 업무를 완전히 좀 줄여주고 예. 이 방역 체계를 말하자면 위중증 환자 위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 그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이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서 방역 수칙을 완화를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자신감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더 높은 백신 접종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접종률이 예. 80% 후반이고 3차 접종률이 70%에 네. 근접하는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이지 이 혼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완화했다 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이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주신 게 왜냐하면 선관위는 독립기구고 방역 완화는 또 정부가 있는 일이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을까요? 그 사전투표 논란 당일 출근도 안 해서 더 큰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원장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이번에 그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하시죠?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국민께 사과 말씀은 따로 없으신가요? 검찰 고발 당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자 기자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전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선관위원장은 끝내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선거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잠시 후에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지만 과연 본선거에 얼마나 많은 대책을 선관위가 내놨는지도 오늘 의문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대단한 게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글쎄요, 조간신문들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진 않고 다른 말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선관위원장이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 CCTV가 가려진 곳에 투표함이 발견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전투표함은 CCTV가 있는 곳에서 보관이 돼야 한다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국민들도 아는데 선관위 공무원만 몰랐다? 말도 안 되고 CCTV가 굳이 있는데 그거를 가려놨다? 그리고서 하는 변명이 회의가 노출될까 봐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선관위원장 왜 사과 안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부정 논란이 있을 때 그때 핵심이 뭐였냐면 투표함 관리와 투표 용지들이 사용하자고 남은 투표 용지들이 그냥 방치돼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예. 이유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임하는 자세는 당연히 투표함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 투표 용지를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논란을 겪고 그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지금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을 그러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가 전혀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게 당의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투표용지의 부실관리, 투표함의 부실관리를 똑같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선관위가 도대체 투표에 대해서 가장 신성하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엄숙하게 생각할 선관위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는 게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도대체 선관위는 투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선거를 어떻게 임하고 선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선관위가 자꾸 이제 야당에서 주로 제기하는 게 결국 건강한 조직이라는 건 이제 어떤 뭐 성향이나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견을
나누고 그 조율할 때 이제 조직이 건강해지는 건데 결국은 여권 중심의 선관위가 구성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다른 이견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를 노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문제를 겪고 그것도 불과 2년 전에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고발해놓고 나서 똑같은 문제를 또 발생할 수 있을까 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저는 뭐 어제는 아마도 이제 본투표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국민의 불신을 좀 없애는데 좀 중점을 뒀다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본인이 책임이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역대급 해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 회의하는 장소에 회의가 노출될까 봐 CCTV를 가려놨다는 해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해명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 동아일보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달인들이 내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움직임이 없었을까? 설마 했었는데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반대 의견이 묵살되냐라는 겁니다. 자, 요 대목 따져 묻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국민들 김진애 돌직구쇼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요 장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시한 선관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딴 사람이 투표용지 대신 걷어서 딴 데로 가져가서 대신 투표함에 넣어주는 이 투표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수도권 선관위 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이 지난달 중앙선관위에 아니 확진자도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배된다라고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자기들도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상부에서 이걸 묵살했다라는 의혹을 오늘 좀 저희 김재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5시 투표 반대, 임시 기표소를 만들기보다 오후 6시 일반 유권자 투표 끝난 후 투표해야 한다라는 건의도 묵살. 익명 게시판, 선관위 내부의 익명 게시판. 사전투표소는 오후 5시가 가장 바쁜 시간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예견 적중했죠. 실무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선관위 내부 익명 게시판이 이런 성토가 있었어요.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위에 오니까 이런 탁상행정을 한다. 투표관리관들 멘붕이 예상된다. 국민들 전 국민 멘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검찰 출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 보도, 오늘 저희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투표 끝난 후에 명확히 원인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확진자들도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해야 한다. 이거를 몰랐으면, 모르고 저렇게 했으면 아뜨거할 수 있지만 이미 그런 문제제기가 내부에 있었으면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묵살했을까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이제 선거는 굉장히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랄지 아니면 뭐 그 당시에 시간이랄지 이런 때 어느 시간이 혼잡한지 또 어떤 이전에 지켜온 어떤 법 규정이랄지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실무자거든요. 예. 근데 이미 애치 됐던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럼에도 이걸 묵살하고는 뭐 직접 투표하면 넣지 말고 뭐 비닐봉투에 쇼핑백에 바구니에 뭐 넣어가지고 전달하는 방식 이건 자체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인 상식에 비춰본다 하더라도 예. 아니 투표는 직접 아니면 비밀 투표 아니 직접이면서 비밀 투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무자들 다 정확히 지적했잖아요. 예. 시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달하는 방법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계속 중앙에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하면 안 된다. 직접 넣게 해야 한다. 네. 그런데 선관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중앙선관위가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지방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와 관련돼서는 이제 노정희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장판사 출신들이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예. 그러면 가장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대법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예. 최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밑에 부장판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장판사들 계속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왜 강행을 했을까. 저는
어떤 의도가 있다거나 뭐 부정적인 그런 의도는 있었다고 전혀 보지 않아요. 의도는 없었겠지만. 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정희 위원장이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투표의 실무대수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날 출근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 이전에 하던 대로 대충 하겠지. 그래서 확진자들의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아니 선관위원장이 지금 5년에 한 번 있는 대선 신경 안 쓰면 그거 모르고 있으면 그럼 뭐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아, 밑에서 이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약방문으로 나중에서 이걸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 예. 결과론적인 의도가 됐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예. 이 전체적인 어떤 분실 전체를 보면 마치 뭐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 국민의 이제 불신을 살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출근을 하면서도 바로 답을 해야 하거든요. 일단 예. 정말 미안하다. 예.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사과를 하면서 3월 9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예. 그분의 대책을 세우고 사과의 말씀을 추후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사과 얘기는 없어요. 그냥 뭐 나중에 한번 보시죠. 그런 취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법관 출신이라서 정무 감각이 없다고 하지만 예. 국민의 분노랄지 이 사태가 얼마나 큰지 그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김관선 변호사의 의견. 선관위가 의도는 안 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이 유발된다면 이건 선관위원장의 책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야당에서 어떻게 봐요? 아니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니 선관위가 무슨 의도를 갖고 저렇게 했을까만 그리고 저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자꾸 저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내부에서 자, 익명 게시판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취재하면. 자, 그 지역선관위에서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실무자가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왜 중앙선관위에서는 저런 결정을 했을까. 그럼 선관위원장은 뭐 법관 출신이라 선거 잘 몰라 선거 사무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서 밑에서 정리되어 온 의견을 결정하는 역할만 했다. 그러면 사무총장은 뭐 했던 거예요. 사무총장은 뭐 했고 그 안에서 고위직들은 뭐 해서 어떻게 선관위원들이 저런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하게끔 자료를 부실하게 엉터리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그럼 의도는 정말 없었던 거예요? 왜 봤잖아요 얼마 전에. 자, 대통령이 선관위 문제 때문에 인사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 혼란이 생겼는데도 지금 CCTV도 가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생겨요. 이런 불신들이 켜켜이 쌓이게끔 하는데 또다시 이런 지역에서 실무자들이 얘기했는데도 이거를 묵살하고 여전히 저렇게 불편한 투표를 하게 만들고 어쩌면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유도하고 그 혼란 상황에서 투표 용지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그리고 그마저 모여진 투표함마저도 관리를 엉터리로 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만드는 왜 이런 빌미를 주는지 저는 선관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직도 지금까지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럼 국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아유 난 불편한데 날도 지금 아직 썰렁한데 가서 기다려야 되고 불편한데 투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표 참정권은 어떻게 하려고 선관위가 저렇게 하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자, 요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건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투표에는 무조건 투표를 하셔야 된다. 뭐 앞서 저희가 나중에 보도해드리겠지만 이번에 본투표 때는 확진자분들도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럴수록 더 투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높아지면서 강조드리고 그 가운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투표용지들 아니 누구 찍혀있더라 어디서는 유효표 처리하고 어디서는 무효표 처리했다. 특히 대구에서 공개된 표는 무효표 처리하기로 해서 이거는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어제 생방송에서도 지적해드렸는데 선관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락가락 선관위 유무효 중구난방 비판의 변경. 이미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 서울 부산은 유효표로 대구에서는 무효표로 선관위 공개된 기표 사례는 세 군데 정도 확인. 이 투표지는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할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적할 정도였으면 이미 내부에서의 선거 전문가들이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뒤늦게 오락가락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전재수 의원님, 네. 내부에서 선거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미 내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익명 게시판에 멘붕 온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왜 묵살한 겁니까? 누가 묵살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조직이 조금 기강이 좀 해이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기강 해이. 예, 물론 거기에는 지난번 20대 21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제 코로나 19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 그다음에 작년에 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재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 예. 이런 것들이 어떤 기강회의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기강회의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네. 이 확진자와 확진되지 않은 분들의 시간과 동선을 함께 가져갔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자, 전체 확진자 또는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100만 명 정도로 보면 100만 명 정도로 보면 사전투표 때 한 100만 명이 전부 다 투표를 한다 했을 때 사전투표 때 50만 명 정도 한다 보면 이 50만 명이 전국의 사전투표소가 3,552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 투표소당 한 100여 명 정도가 올 텐데 이분들이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정도 하면 크게 밀리거나 문제가 없을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시뮬레이션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이제 생긴 건데 기본적으로는 시간과 동선을 함께 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3월 9일 날 본투표는 있잖아요. 예. 사전투표소가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제 지역구도 사전투표소는 저희 제 지역구가 이제 9개 동이거든요. 부산이잖아요. 예, 9개 동에 사전투표소가 9군데 있습니다. 한 개 동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3월 9일 날 본투표가 되면 사전투표소는 9군데인데 본투표할 때는 투표소가 한 50군데로 늘어납니다. 아주 집 가까운 곳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 확진되거나 집에서 이제 자가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 장소는 사전투표 장소보다 본투표 장소가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시간과 동선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예. 6시 이후부터 7시 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벌어졌던 이런 이제 시행착오 이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시뮬레이션 예측이 실패했다. 시간과 동선을 같이 했다. 이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가지고 예. 이런 오류 또는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강회의에 대한 질타 의견 들었고요. 본투표 때는 확진된 분들도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진작 이랬어야죠. 내일 확진자 대선 본투표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시간이 좀 바뀌었죠? 일반 유권자 투표 마치고 퇴장 후 6시부터 정식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투표용지는 직접 투표함에 투입한다. 저녁 7시 30분까지 도착 때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은 확진자 사전투표용지 받은 후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투표 못하고 귀가한 분들 있잖아요. 상당한데 본투표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아니 그러면 선관위가 부실하게 준비해서 대기 시간이 오래 길어져서 투표 못하고 집에 가신 분들은 한 표 날리는 겁니까? 선관위 준비 부족으로 국민들 표 날리는 겁니까?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민 기자, 이것도 논란인데 선관위가 이렇게 부실해서 했으니 그냥 투표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다. 이겁니까? 퉁치는 겁니까? 선관위의 고민도 있겠죠. 왜냐하면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가지고 그냥 집에 갔는지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익명투표가 기명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뭐 투표지에 이름이 써있다 그러냐 그걸 확인해서 투표용지를 가져가자고 투표 안 한 사람이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선관위도 뭐 저렇게 결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는 걸 이해합니다. 구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구제 방법 참 그러니까 구제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지금 뭐 김진애 코도 얘기했지만 결국 조금 전에도 뭐 전재수 의원께서도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다 얘기하지만
민주주의를 또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가 집권 세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그 선거를, 그 축제가 된 선거를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더 키우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았습니다. 아니, 선관위가 그것을 보장해야 할 선관위가 그걸 방해하는 결과를 낳은 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권리가 돼버린 거죠. 권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제 차이겠지만 선관위가 분명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전 이 투표 위에 뭐 얼마나 박빙일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불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선관위는 진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을 30여 년간 했던 완성들을 그야말로 다 송두리째 물거품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절박함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기자, 베테랑 기자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에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 아, 정 떨어져. 아, 날 추워. 아, 못 믿겠어. 이렇다고 투표장에 안 나가면 국민들만 손해다. 국민들만 손해인 게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인 거의 뭐 유일한 나라면 그렇지만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한 날인 겁니다. 예. 내가 주권자임. 대한민국 헌법의 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건데 그걸 확인한 날을 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그렇죠, 예. 투표를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또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언론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눈 크게 뜨고 철저하게 감시할 테니까 믿고 본 투표 때 꼭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 앞서서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그 빅데이터도 이번 선거 결과는 모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걸 하나 준비했는데 자 일단 두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디마네스원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힌트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박빙의 레이스 중에 실시됐던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의 추세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마디마디마다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 변곡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연령대별로 누가 투표소에 더 많이 가느냐가 중요한 변수일 겁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인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거 재밌는 포인트예요. 함께 보시죠. 연령별 선거인명부 규모 추이를 자세히 보시면 야, 요것도 제가 나가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화면으로 좀 보니까 일단 제일 위에 보시면은 20대 이하입니다. 자, 전보다 15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젊은 층이 20대 이하가. 그러니까 20대들이 15만 명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보다 지난번 대선보다. 그리고 30대들은 지난번 대선보다 80만 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40대들은 58만 명이 줄어들었고 50대들은 15만 명이 늘었습니다. 수아 선생님 잠시만요. 자, 수아 선생님 양해 구하고 60대 이상은 278만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연령별로 인구의 증감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20대, 50대, 60대는 인구가 늘었고 지난 대선보다 30대, 40대는 인구가 줄었다는 겁니다. 배종세 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선거는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가 투표소에 많이 가느냐의 싸움이라면서요. 그렇죠. 인구가 좀 변했네요, 지난 대선보다. 네. 그러니까 20대는 만 18세가 포함이 됐어요. 이른바 청년시대. 만 18세, 낭낭 18세. 낭낭 18세. 네. 그리고 60대 이상의 유권자 수가 늘어난 건 100세 시대 현상. 10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는 2060 포이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0대 그리고 60대 이상 이 연령대가 투표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이 연령대가 투표를 많이 해야 윤석열 후보는 좀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2060 포이론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50대는 10살 단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연령대가 50대입니다. 예. 예. 참고로 배 소장이 50대입니다. 근데 이 50대인데 이 50대가 또 추세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공표되기 직전 여론조사까지 대체로 앞서는 추세였거든요. 예. 40대도 자 유권자 수는 줄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추세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2060 또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기자랑 자꾸 헷갈려 이재명 후보의 4,50대. 예. 그러니까 4050이냐 2060이냐 전쟁이죠. 예. 지금 보면은 스튜디오 한번 다시 주세요. 이게 증감만 보면은 아 이거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20대와 60대 이상이 늘었구나 싶지만 인구의 이 두터운 층을 보면 그렇죠. 10살 단위 이건 60대 이상이니까 60대로만 자르면은 이 정도 인구는 안 되는데 원체 지금 40대랑 30대, 50대도 그렇고 인구층이 두텁군요. 특히 40대 인구층이 굉장히 두텁군요. 그러니까요. 4050이 1,700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4050의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에서도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말 그대로 한 표 한 표 이번에 누룽지 대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박 긁어. 투표소에 누가 더 많이 나가냐. 2060이냐 4050이냐. 예. 거기에 달렸다. 그렇죠. 지난번 저희 민심 진심 때 선거 결과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다. 선거 하루 앞에 왔어요. 예. 아직도 몰라요? 몰라. 왜 반말이야? 몰라요. 몰라요. 네. 우리 시청자들 앞이니까. 예. 예, 예. 아, 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놀란 나머지. 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 때 네. 빅데이터들은 배수장님 빅데이터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는 어떤 추이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이버는 윤석열 후보가 많고. 구글은 또 이재명 후보가 많고 빅데이터도 모른다라는 몰라요. 기사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쭉 1년 동안 빅데이터 칼럼을 계속 써왔습니다. 언론에 내왔는데 여기 뭐 전재수 의원께서도 제 빅데이터 칼럼을 보신 적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걸 쭉 보면 희한한 것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졌지만 지고 있었지만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 상에서 검색량이 많아.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현상,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빅데이터에서 간파가 됐어요. 아...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번 대선은 묘한 게 이재명 후보가 한 달여까지만 하더라도 빅데이터에서 검색량에서 언급량에서 앞서 나갔었는데 예. 이른바 이번 대선은 피장 파장. 아 피장 파장. 2판 4판. 2판 4판. 점입 가경. 점입 가경. 또 비슷해졌어. 아는 한자성어 다 나왔어요. 예. 네. 검색량에서도 다 비슷해져서 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 또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끝까지 개표 방송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걸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빅데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추이를 대형 미디어월에 저희가 다 띄웠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지율의 변화가 있었던 그 변곡점에 어떤 일들이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매칭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실에 편안히 앉으셔서 김진 앵커의 브리핑을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야 이거는 저희가 좀 공을 들여봤는데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까지 전 기간을 총망라했습니다. 제 두 팔로도 다 커버가 안 됩니다. 끝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1월 첫째 주입니다. 빨간 게 윤석열 후보, 파란 게 이재명 후보인데 이 11월 첫째 주, 지난해 11월 첫째 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4%,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26%였습니다. 그런데 11월 셋째 주가 들면서 윤석열은 42%, 이재명 후보는 31%로 두 후보 모두 반등하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바로 대선 후보가 확정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되자마자 윤석열 42, 이재명 31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겹쳐지더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6이 유지됐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6으로 뚝 떨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1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봤더니 자세히 좀 살펴보실까요?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잠적을 했었던 초유의 사태가 1월 첫째 주였고요. 그때 윤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다시 좁혀졌죠. 이재명 34, 윤석열 33 딱 붙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MBC가 보도한 날이었습니다. 야유 지지율만 보더라도 MBC의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은 윤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 이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군요. 그러다가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5대 35로 딱 좁혀집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37, 김혜경 36이 되면서, 이재명 36이 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변곡점이 발생하는데 그때가 바로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사과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최종 통보했던, 뭐 최종이 아니었죠. 결국 단일화가 됐으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직전 39, 38로 다시 붙는 지점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서는 여론조사 공표할 수 없어서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만 배종사 선생님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갤럽 조사 저희가 분석했는데 저희들의 어떤 분석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판세가요.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진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네 명의 사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준석, 예. 김건희, 예. 김혜경, 예. 안철수 순으로 지지율이 바뀌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1차 파동, 윤 후보 지지율 내려가요. 그다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차 파동, 지지율 또 내려가요. 그래서 1월 6일 가까스로 봉합이 됩니다. 예. 그런데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이 불거집니다. 자, 1월 16일 날 MBC 스트레이트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돼요. 그런데 아킬레스 건,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 타격을 줄 것은 예상과는 달리 예.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자, 설명절 전후 2월 9일 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이때 지지율 주춤합니다. 자, 이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다시 단일화 결렬 이렇게 되면서 지지율이 거의 붙어 있는 결과. 그러니까 한국 갤럽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 윤석열 39%, 예. 이재명 38%. 와. 정말 깻잎 반에 반장 차이예요. 깻잎이 점점 줄어듭니까, 배수장님? 그런데 예. 이 조사까지 마지막 조사까지도 안철수 후보가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3월 4일 날 공표금지 첫날 예. 단일화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몰라 하면 안 되고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대서사를 봤지만 딱 붙었다. 그 상태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들어섰다. 그날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의 여파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야,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야는 어떻게 대선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저희 채널에 의해서 양당의 지도부를 인터뷰했습니다. 각 당 모두 본인들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전히 초박빙 상태로 붙어있다. 서울에서 한 10% 이상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박빙 열세로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선거 결과가 이번 대선을 결정짓지 않겠나.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수 없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좀 늘었고요. 특히 그 중도 부동층 중에 20, 30대 여성층이 넘어오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로서 우리 후보가 우뚝 서게 되면서 사실상 정권 교체를 바라는 네. 그 표심에 거의 대부분을 흡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역풍이라 부를 만한 움직임 감지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에서 네. 이제 변수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이제 마음을 확고하게 잡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걸 보입니다. 퍼센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배 수장님, 네. 자, 지금 양당 모두 우리 자신들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20, 30대 여성들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그 근거를 주장했고, 이준석 대표는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까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완전한 변수가 제거됐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장인 거죠. 두 분 다 주장이다. 네, 몰라요. 모르는데 자, 중요한 것은 유독 내일, 모른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일인데 이 예. 꿀팁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팁? 내일 예. 경기도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아. 경기도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낮았어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이라면 경기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정하 실장님이나 전재수 의원께서 설명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사전 투표소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예. 이런 이야기는 이젠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자, 경기도에 예. 자, 본선거 투표량이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예. 그리고 내일 예. 서울의 강북 지역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핵심입니다. 그 지역이 여론조사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왠지. 다 했는데. 다 했어요? 아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예. 이번 대선은 서울이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울 말씀드렸죠. 예. 자, 이 부분이 그래도 사전투표율이 서울은 평균보다 높았거든요. 예. 경기도가 낮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자, 득표는 경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쪽 샘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내일 경기도의 투표율이 얼마까지나 높아지느냐. 특히 안양, 강명, 시흥, 하남, 또 고양, 수원 이 지역이 예. 중요합니다. 이 지역의 투표를 보시면 대체로 이 개표가 된다 하더라도 3월 10일 정오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서울 강북과 경기도, 자, 서울에 인접한 인구 밀도가 높은 수원, 강명, 시흥, 하남, 고양, 네, 여기 투표를 봐야 됩니다. 예. 상당한 꿀팁까지 네. 오늘 배준찬 선생님의 흥미로운 꿀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서울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목을 서울 최후의 유세 격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등의 유세 장면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보 아마추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숙련된 프로가 잘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경북 도민의 노래 한번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인내자 우리 경북 대하대 자랑. 잘합니까? 무슨 도민의 노래를 앵콜을 합니까? 이 가사에 나오는 대로 자랑스러운 경북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이 머슴인 위정자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 위해서 일해야지 자기들의 사익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깨끗해야죠. 머슴이 주인한테 받은 권한 이용해서 창고 열쇠에서 뭐 꺼내갖고 지가 따로 빼돌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 좋고 꽤 많은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이 야근수 쓰면 주인 뒤통수 칩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윤석열!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똘똘 뭉치는 국민 통합할 수 있는 나라. 동의하시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런 나라 만들어줄 주역 윤석열! 저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 사표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사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양당 기득권 정치의 마지막 장이 되고 5천만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갈 수 있는 위대한 선택,
기호 3번 심상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각 후보들의 유세 장면 살펴봤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마지막 유세죠. 내일 아침에는 유세를 할 수 없지요. 오늘 12시 자정까지 유세를 할 수 있는데 각 후보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미리 살펴보시죠. 자, 일단 뭐 두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 계획은 어떤 컨셉, 어디 어떻게 됩니까, 전재수 의원님? 결국은 이제 핵심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야, 청계광장 오네요, 바로 앞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향 파주 거쳐서 저기 이제 청계광장,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홍대. 아, 여기 신촌 옆에 홍대. 네, 홍대.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찾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국내외적으로 지금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네, 에너지 가격 다 상승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있는 이런 위기도 있고, 국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문제,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는 문제, 예, 빼앗긴 국민들의 일상을 일으켜 세우는 문제,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위기 국면에 있는 지금의 위기를 이재명 후보의 검증된 실력과 능력, 그리고 준비된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유세 마지막 날 다 이제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제 선거 일정을 잡았고요. 특히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당사에서 이제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위기에 결국은 이제 통합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통해서 국민들께 마지막 이제 한 표를 호소하는 그런 이제 특별 기자회견도 오전에 했습니다. 예. 마지막 남은 시간 결국 국민들께 간절한 마음, 절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 날 선거 전략이 되겠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오픈 스튜디오 앞에 청계광장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오고 홍대로 이어져서 유세는 끝난다는 계획. 자, 그렇다면 박정화 실장님,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유세 계획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오늘 시청광장에서 저녁 8시에 아, 그 옆에 마지막, 조금만 더 가면 시청광장인데 직선거리로 한 400몇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시간이 좀 비슷하네요. 7시랑 8시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7시부터 8시 반까지, 윤석열 후보는 8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겹치는 시간이 덜어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크게 이제 유세차에서 유세를 할 텐데 서로 좀 인사도 좀 나누시고 그래도 들릴 것 같아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리가 멀어서 뭐 마이크로 인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유세 시간상 아마 예, 이번 마지막 유세에 굉장히 많은 기세 싸움들이 있을 거라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침 제주서부터 한반도를 관통하는 유세를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네, 제주,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대규모 유세를 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건대 입구 강남역까지 해서 오늘 24시까지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앞서 우리 전재수 의원님 쭉 말씀 주셨던 국제정세부터 우리나라 지금 경제 부동산 문제까지 모든 위기, 예, 이 위기가 과연 어디서 발생됐는지, 누구 때문에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마지막 설명을 드리고요. 앞서 머슴론 얘기했지만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주인이 되는, 이제 일부 몇몇 세력들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쭉쭉쭉쭉 나가는 그런 미래를 얘기하는 오늘 마지막 유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기자, 요 유세가 끝나면 그 궁금한데 자정 귀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각 후보들은 어떻게 보냅니까? 내일 하루는? 그러니까 투표 참가는 참여를 그건 그 홍보할 수 있지만 예, 본인의 지지로 호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뭐 후보뿐이 아니라 이제 캠프도 마찬가지고 양당 다 마찬가지인데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지만 지지를 못, 이제 지지 유촉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9시까지만 유세차가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쓰는 건 11시까지만 가능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 12시까지는 이제 육석으로만 가능하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저렇게 이제 9시 전후까지 이렇게 집회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홍대로,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건대와 강남역 가는 것도 이제 마지막은 어차피 마이크를 못 쓰기 때문에 직접 육성으로 이제 시민들을 만나겠다.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면 오늘 거의 목 쉴 때까지 육성은 다 쓸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정까지 다 쏟아 부어야죠. 앞에는 뭐 누룽지 대선 얘기했지만 진짜 한 표를 누가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진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아마 그렇게 혼신임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 동아일보가 각 캠프에게 지난 이 선거 유세 과정을 되돌켜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장면 몇 장면만 꼽아달라고 사전에 각 캠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쪽으로부터 이 장면이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동아일보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장면만 저희가 각각 골라봤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가 뽑은 명장면, 윤석열 캠프가 뽑은 명장면, 먼저 이재명 캠프 명장면 두 장면 살펴보시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특검해가지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응?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이재명 기자, 이재명 캠프에서 뽑은 두 장면 좀 보셨는데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앞서 장면은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대선 광고에도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원 시장,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가 거기서 일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 시장에서 이제 성남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근거지다, 본거지에서 이제 유세를 하면서 예.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따라붙었던 게 어떻게 보면 뭐 평소 욕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성의 문제인데 본인이 굉장히 삶 자체가 힘들었고 거기서 지금 뭐 많은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지만 어떤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상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유세 현장이었고 거기서 이제 눈물을 흘렸던 그런 현장이고 그 다음에 대장동 특검을 두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뭐 다섯 번이나 얘기했는데 동의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뭐 윤석열 후보도 결국 마무리 발언 그리고 토론이 끝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이제 특검 당연히 해야 된다. 특검이든 모든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장동이라는 게 이번 선거에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 끝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장동이 처음 이제 불거졌던 거는 경선 때 불거졌던 거죠. 민주당 내부 경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꼬리를 물면서 이었던 이슈가 유일하게 대장동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짐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로 반전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번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꼽은 명장면 두 장면 직접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이제 미래로 가는.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두 장면을 꼽았는데 역시 이재명 기자 어떤 장면입니까? 앞선 장면은 제가 그날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컴패션 효과를 보고 굉장히 지지율이 상승하다가 그것이 꺾여버리죠. 그게 결국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때문인데 결국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봉합하고 본인 스스로가 선대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 등이 이제 다 물러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갈등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후보가 본인이 독립 변수가 아니라 약간 종속 변수 같은 느낌으로 계속 끌려다녔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독립 변수가 됐다는 게 굉장히 절대 중요한 선언이었고 그 이후로부터 어떤 본인의 메시지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 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장면인데 결국은 저게 이제 어떤 리스크를 이제 해소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안철수 후보를 마이크 앞에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세우고 본인은 옆에서 마이크 없이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결국은 지금 이 단일화에서 늘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이제 지난 선거에서는 지난 이제 재보선 때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단일화 경쟁에 졌죠. 근데 만약에 양보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 쓰지 못했었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염두에 둔 좀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이제 본인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꼽은 것 같습니다. 양 캠프가 꼽은 네 가지 명장면 이재명 기자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곁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영길 당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 한 유튜버에게 피습을 당했는데 이 유튜버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었던 유튜버였는데 이 유튜버가 왜 송영길 대표를 가격했을까요? 영상 보시죠. 자, 송영길 대표가 유세 중에 이렇게 뒤에서 둔기를 들고 송영길 대표의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급하게 응급실로 후송이 됐고 머리 부분에 이제 부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어야 될 텐데 여야를 떠나서 지금 걱정 어린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뭐 일각에서는 뭐 반대 진행에서 했을 것이다라는 음모론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뭐 특정한 송영길 대표의 반대 메시지 등등의 개인적인 뭐 분노 때문에 저렇게 일종의 테러를 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분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일단은요, 그 이제 처음에 제가 송영길 대표가 이제 피습당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보수 쪽에 어떤 굉장히 강성 지지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번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누구였는지 결국 안 나왔다가 결국은 뭐 종전선에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러면 결국 뭐 약간 진보 측의 어떤 성향을 가진 70대 국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좀 당혹했다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어떠한 사람을 피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예. 이 지금 아마 제가 보니까 흉기가 상당히 위험한 흉기로 보여요. 예. 그러면 사실 이런 위험한 흉기를 들어서 상대방을 상해하는 걸 우리가 특수상해라고 하고요. 특수상해죄. 그리고 이제 처벌도 일반 상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어떤 상해의 어떤 동기 원인이 어떤 우발적으로 말다툼을 한다랄지 아니면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를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라고 하면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 사유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같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는 같은 사람인데 차기호 종전선언할지 한미연합훈련에 있어서도 저는 송영길 대표가 별로 저 유튜버하고는 의견이 별로 다르다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였는지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갑작스럽게 저런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것 자체는 예.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럼요. 또 이 선거의 막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결코 저런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죠. 마지막 순간까지 대장동 진실 공방 여야가 서로 대장동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측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김만배 씨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여당에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일까요?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고 지난해 9월 대화 중이라고 합니다. 예, 브로커 조모 씨가 찾아와 형님 부산 저축은행 사건 수사받고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박영수 특검 박영수를 소개해줬다라고 김만배가 얘기합니다.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지 통했지 그냥 봐줬지 윤석열이가 네가 조씨야? 아, 조모야? 이러면서 박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 질문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당시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어 라는 녹취록을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 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 여당 측의 문제 제기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 커피 타주면서 봐줬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박도 만만치 않은데 김은혜 의원입니다. 당시에 부산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었던 조정을 직접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커피도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죠. 제가 오늘 발견한 제보는 조정 씨가 직접 검찰에 나와 윤석열 중수과장 만난 적 없다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이는 2021년 11월 24일 검찰 진술조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공방입니다. 과연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를 두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씩 여러 번 들어보죠. 먼저 전재수 의원님. 예. 의혹을 제기한 쪽이니까. 예. 지금 이제 김만배 씨 음성 파일, 음성이 공개가 됐죠.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정영학 씨 이제 녹취록도 이제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구속돼 있는 남욱 씨의 검찰 신문 조서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이 공개된 모든 것들은 윤석열 후보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던 그분. 그분을 가지고 그분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몰아붙였는데 이제 이 실체가 다 드러났다고 보고요. 지금 뭐 대선 기간이라 어쩔 수 없지만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국민들께 소상한 결과를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몸통 그리고 시작에서 끝. 그것은 바로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박영수로 이어지는 특수관계, 예. 네트워크가 드러났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야당의 박정은 실장님. 민주당이 이제 폐색이 짙어지니까 마지막 늘 했던 그 추한 공세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엽, BBK, 생태탕 이어서 이제 녹취인데요. 우선 첫째, 저 녹취가 나온 시점이 작년 9월 중순이에요. 그럼 대장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고 난리가 난 게 작년 8월부터인데 글쎄 저 때 왜 저런 녹취를 한 게 이제 와서 공개가 됐는지에 대한 녹취의 신빙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녹취를 했다는 저 신학임 씨라는 분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양반이 뉴스타파에서 이미 2년간 용역을 하면서 기사를 써왔던 분이고 뭐 특정 언론에 있어서 활동을 했던 분이고 마지막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추천의 관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 과연 결과적으로 치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대구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를 이미 대장동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조모 씨가 대장동에 관련될 거라고 알고 있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지사가 돼서 대통령 후보로 본인과 부딪힐 거로 알고 있어서 이미 10년 전부터 저런 그림을 그려왔다가 지금까지 예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저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마지막 공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뉴스타파 저게 이제 음성 파일은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그 당시에 언론 기사를 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김만배라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김만배라는 이름은 언론인 A모 씨로 나오고 박영수 특검도 전혀 나오지 않는 그 시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희들이 시종일관 왜 돈 받은 사람들 전부 국민의힘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일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왜 화천대유 관계자 김만배 씨 친누나를 통해서 집을 팔아먹었을까 그리고 이 범죄 혐의자들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드머니가 왜 하필 부산저축은행이었는데 수사를 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얼개가 다 맞춰지는 하나의 이 그림이 다 이미 그려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받은 사람, 금전적 이득,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결국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 쪽에서 제기한 문제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판거래 의혹 담긴 녹취록도 공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2심 당선 무효형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었던 2020년 2월 13일 배모 씨가 이모 씨에게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그동안 작업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랬듯 얘기해. 싹 서포트할 테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선고 3주 전엔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건 아니냐라는 정황이 담겼다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 2020년 6월 24일 대법원 선고 3주 전 이번엔 임모 씨가 이모 씨에게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올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닐 것 같고 한 8대 5나 실제는 7대 5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미리 알았던 건 아니냐. 자, 국민의힘 반응 함께 보시죠. 이양수 수석대변인. 경청 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김만배 50억 발언, 이 후보 수행비서의 말과 소름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선고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박. 판결 전 이미 언론에서 대법관 중 진보 성향 7명 유추해서 보도한 바 있다.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 녹취 내용은 백 씨와 임 씨의 허세성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당 입장 봤으니까 법조인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김광사 변호사님. 근데 이번 대선이 녹취록 대선이에요. 녹취록 대선이에요. 녹취록 가지고 거기서 자기 측에 유리한 것만 뽑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녹취록 대선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저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도 말이죠. 대법원에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 계류 중일 때 그 당사자를 만나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 이미 대법원 작업 다 해놨다고. 근데 작업 해놨는데 결과 반대로 나온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또 그대로 나온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예. 그런데 저 부분도 하나면 허세일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법관 출신에게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겠죠. 오. 그래서 그 진위는 제가 볼 때는 허세일 가능성이 크지만 네. 그래도 좀 의혹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 대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8대 5다고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결과를 보니까 무죄가 7대 5대 1. 1이단 말이에요. 기권 1. 그러면 기권 1이 7로 갔을 때는 또 8대 5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맞는 얘기 아니야. 그럼 대법원에 또 로비해서 결과 끌어낸 거 아니야. 또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또 틀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판결 나오기 전에 저렇게 허세를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예. 저거 자체는 좀 더 신빙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좀 해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군요.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내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여러분의 꼭 소중한 투표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채널A도 8시 50분 아침 김진의 돌직구 쇼부터 특집 개표 방송, 투표 방송을 하루 종일 채널A가 쭉 이어갑니다. 정말 많이 저희 채널A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인 밤 7시 때부터 그 지상파들과 저희들의 어떤 개표 예측조사 발표하는 그 시점 제가 밤 7시부터 개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채널A가 준비한 알파A의 당선자 예측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방송되는 선거 특집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